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조선왕조 이렇궁 저렇궁 와 반을 오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늘 또 모셔보도록 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꿍이입니다. 네, 꿍이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안 잃어버리셨네요. 꿍이란 네. 거.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전 꿍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것도 괜찮네요. 긍정적. 네, 지난번에 했던 왕이 굉장히 존재감 없는 중종. 가운데 중자를 쓰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네.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진다. 한자가 뭔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했는데 오늘은 또 어디로 갈지 궁금합니다. 중종은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왕이 됐잖아요. 신하위에서. 네. 그러면서 그 중종 반정 주역인 박원종의 힘을 이제 세력을 믿고 이제 정치를 하다가 네. 이제 세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조광조한테 힘을 실어주었다가 또 다시 뺐고 아. 그리고 또 남곤이 이제 자연스럽게 차세대 권력으로 힘을 갖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중종이 또 힘을 김한노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김한노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저번 시간에 끝났어요. 아, 그랬죠. 네. 진짜 권력이란 건 참 헛헛하네요. 왜요? 재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중종은 정말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안 받고 오래 사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김한노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이제 또 한 번의 세력이 또 바뀌고 있어요. 네. 중종 말년에 이제 이 말년의 그 세력 다툼이 중종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까지 아.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그 예전에 여인천하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 들어는 봤어요. 전 못 봤는데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150편짜리 드라마래요. 세상에 공연을 한 거야. 네, 거기에도 지금 중종과 그 다음 인종 또 그 다음 명종인가요? 명종이죠. 명종까지. 네. 네. 그렇게 이제 모든 2년에 걸쳐서 네. 1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에 150부작에 걸쳐서 그 내용이 지금 다 들어있대요. 와. 하루하루 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매일매일을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네. 근데 전 예전에 그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진짜. 근데 그때는 뭔지 모르고 봐가지고.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원래 이렇게 사극에 막 KBS 대하드라마 같은 거 하면 너무 웅장하고 진지하고 막 엄숙하잖아요. 너무 극사실처럼 막 꾸며져서. 여기는 여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복도 화려하고 옷 보는 재미도 있고 약간 현대식으로 대사를 좀 이렇게 그렇게 꾸몄대요. 그래서 좀 더 보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다시 보라면 좀 못 볼 것 같고. 150부작을 어떻게 봅니까? 네. 압축해달라 그래야지. 그러게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종의 이제 말년이 또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김한노가 신하로서 최대 권력을 누리고 이제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네. 꼭 권력을 누리면 부를 축적하더라.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정도전이 축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우리는 기억할 때 자극적인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신하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근데 퍼센티지로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우리가 그 자꾸만 그렇게 기억을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을 기억을 많이 하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권력 잡았을 때 부정 축제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죠. 없죠. 그러니까 원래 안 좋은 얘기가 더 오래 남잖아요. 재밌죠? 맞아요. 맘값 해봐도 좋은 얘기는 없던데.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심리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도 네.
안 좋은 이야기로 이슈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지. 맞아요. 아름다운 미담을 갖고 만들진 잘 안 죠. 재미가 아.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이랑 뭐 드라마나 그런 거 보다 보면 남는 거는 다 이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이야기인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그 PD는 대단한 거네요. 그 극본도 대단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잘 없는 것 1988. 같아요. 1988, 1994, 1994. 1987. 그 시리즈. 네. 신원호 PD 팬이시군요. 슬기로운 시리즈는 자극적인 거 없으면서. 그래도 그 끌었으니까.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누구랑 결혼하는지. 아, 그런 거를 숨겨놓고 그런 그렇죠. 건 있네요. 호기심. 있죠. 네. 자극적이지 않지만. 그 회상하잖아 또 옛날에. 맞아요. 그런 거가 더 이렇게 쿡쿡 찔렀던 거 같아요. 그렇겠다. 네, 다시 중종으로 오죠. 네. 그렇게 이제 중종 세력들은 네. 변화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다음 걸 알려면 이제 부인들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요? 중종의 부인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장금은 부인 아닙니다. 아, 네. 네. 아, 그거까지는 알아요. 중종 부인, 첫 번째 부인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원래 단경 왕후였어요. 근데 이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7일 만에 폐위가 돼서 가장 짧은 이제 왕비로 해서 남았다고 해요. 네. 이제 그 이유는 그, 반정 주역들이 처단한 신수군의 친딸이었기 때문에 아. 나중에 복수를 일으킬까봐 이제 무서워서 폐위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경 왕후 윤 씨가 두 번째 부인이 됐는데, 그때 이제 반정 주역의 박원종이 조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카를 이제 부인으로 채택이 돼야 이제 자기들 세력이 커지잖아요. 아, 그렇죠. 외척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레 장경왕후 윤 씨가 두 번째 부인이 됐어요. 근데 이 부은은, 그 다음 11대 임금인, 아니 12대죠. 12대 임금이 인종을 난 어머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자를 출생하자마자, 산후병으로 며칠 후에 사망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인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아. 그렇게 이제 태어났죠. 그랬네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부인은 이제 문정왕후를 드렸거든요. 네. 문정왕후는 이제 그 다음 왕인 명종의 어머니예요. 아. 네. 그 문정왕후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네. 문정동 아니고 문정왕후. 네. 아, 제가 그 정도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 문정동 하면 다들 로데오 거리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정왕후는 많이 듣긴 네. 했어요. 근데 어느쯤에 왕비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왕후라서 네. 캐릭터가 센. 그래서 이 문정왕후는 그 여인 천하에 거의 이제 줄을 이루는. 아. 그 진짜 여인 천하였어요. 아. 누가 어느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여인 천하에서. 아, 전인아 같은데 강수연이 정난정으로 나오고요. 네. 그랬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아, 그 꽤 오래된 드라마네요. 배우 이름을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문정왕후가 그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원자를 이제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네. 살피고 있었죠. 아,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정왕후는 부인을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이제 낳긴 했는데 딸만 계속 줄줄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17년째 되던 해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아들 시작했대. 아들을 낳았어요. 아, 네. 시작했다 그래서 그 뒤에 시리즈인 줄 알았어요. 네. 아들을 낳아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력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제 내 아들을 밀어야겠다는 딱 그 마음이 생겼구나.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이제 원자보다도 자기 아들이 더 잘 돼. 엄마 마음 다 똑같으니까. 그러게요. 네. 그렇게 세력을 이제 다시 새로운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는 중종이에요. 중종이 원자가 생기자마자 이제 갑자기 또
그 김한노에서 이제 문정왕후. 처가. 네. 그렇죠. 문정왕후 쪽으로 세력이 또 기울기 시작했어요. 또 전폭적인 또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 또 원자를 낳아주, 아, 그 아들을 낳아주니까. 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인종이 있고. 있으니까. 아들을 낳아주니까 너무 예뻤구나. 네. 철이 없죠. 중종이. 네. 근데 네. 인종은 네. 낳자마자 궁에 있지 않았대요. 밖에서 키워졌다고 해요. 아, 뭔가 유모를 궁 안에서 안 구하고 밖에서 구했군요. 왜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할까 봐 그랬나? 아,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이것도 중종이 뭔가 네. 그 마음속에서 네. 그런 게 있었을 수. 왜냐하면 선대에서 그 비슷한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단종 같은 경우도 사실 애매해서 결국은 중종의 할아버지뻘, 몇 대손 할아버지뻘 될 텐데 그런 상황들을 모르진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문정왕후랑 결혼을 했다는 거는 뭔가 생각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얘를 세손을 세자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추정이죠. 근데 문정왕후를 누가 추천해 주는지 알아요? 장경왕후의 오빠가 추천해 줬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네. 추천해 줬는데 그래서 장경왕후 두 번째 부인 장경호 윤 씨. 또 문정왕후도 윤 씨예요. 둘이 친척 관계래요. 그래서 구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엄청 멀지만 어쨌든 친척 관계. 네. 그런데 이제 장경왕후 윤 씨의 오빠인 윤임이 이제 그 원자의 삼촌이죠, 삼촌. 네.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피붙이 이제 원자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문정왕후를 이제 추천해준 이유는 자기 가문에서 자기 피출이잖아, 어쨌건. 그러니까는 좀 더 잘.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집안 가문에서 뽑는 게 아, 그렇지. 자기 원주를 보살피는 게 아닐까 하고서는 왠지 추천해 주지 않았을까.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파악하지 못하고. 그 딴 사람보다 낫다 이거죠. 근데 네. 다 똑같, 결국은 다 똑같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애니어그램 해가지고 네. 의미 굉장히 중시하고 뭐 이런 사람을 굉장히 그런 쪽을 생각하는 사람을 했으면 문정왕후 정도 하진 않았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캐릭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저도 지금 문정왕후 캐릭터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 이후의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네네. 네. 네. 어떤 캐릭터인 거예요, 도대체? 세죠. 네. 문정왕후는 네. 그 예전에 왕비 중에 누구지? 인수대비. 인수대비가 되게 학문에 되게 박학다식했을 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문정왕후도 똑같은 부류의 여자였어요. 오. 불교 유학 다 통달한. 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런 사람을 꽂아놓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다 통달하면은 그 의미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데. 아, 그렇죠. 남자와 이제 할 수 있죠. 대적을 할 수 있죠. 그러네. 그 정도 지식이 이제 신하들과 얘기를 할 수 있고 반기를 들 수 있고 논리적으로. 아, 그러네요. 조선 시대는 신하들하고 논리 싸움에서 지면은 끝장인데 네. 문정왕후는 그게 되는. 아, 밀리지 않았대요. 오. 잘못 넣은 거죠. 차라리 그냥 외삼촌 유님의 그 말대로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그런 분을 넣었어야 됐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어릴 때라서 몰랐겠죠. 그 사람의 특성을. 네. 아니면 아들나 엄마가 되면서 강해졌나?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네.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똑똑하다고 해서 무조건 꼭 그러는 건 아닌데 그게 기질적인 거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환경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인들이 이제 그렇게 세 번째로 바뀌었고요. 다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원자는 유님이 뒤에서 이제 보좌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문정왕후는 자기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 이름은 경원대군이었거든요. 네. 경원대군을 후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아. 네,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비만노는 그때 최대 권력을 가진 신한데 이제 윤임은 원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종은 문정왕후와 경원대군의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동생들인 윤원영과 윤원노가 있었어요. 윤씨 형제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덩달아 세력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윤임은 그 김한노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한노랑 그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은 인종을 후원해주고 이렇게 세력이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있었어요. 근데 불리하네. 이쪽이 왕비인데다가 줄줄이 있어서. 왕까지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원자도 이렇게 막 반역할 순 없잖아요. 아, 그러네. 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그게 힘이었던 거예요. 아, 네네. 이렇게 하면은 민심 없고 막 이제 반역에 막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원자를 갖고 이제 그 힘을 그나마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그 두 세력이 계속 부딪혔어요. 중종은 이미 변심이 돼서 그 변신의 임금인 같아. 몇 변을 그냥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와, 줄 데가 없어요. 융통성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유단한 거 아닐까요? 융통성이 아니라. 네. 문정왕후가 마지막 후원해줬던 세력이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세력이 계속 부딪히게 됐고, 원자 쪽의 세력들은 문정왕후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폐위시켜야 된다. 어떻게든 이제 원자를 괴롭히고 구박한다 하면서 폐위를 시킨다는 이제 계속 제시, 막 이렇게 음모를 짜서 막 계속 왕한테 알려주고. 네. 또 이제 거기서도 그거를 당할 순 없잖아요. 또 자기 경원대군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 한다. 이제 서로 똑같은 이슈 갖다가 보는 시각이 다르죠. 네. 그거 갖다가 계속 싸웠어요. 근데 어쨌건 원자는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 둘 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니까 벌을 주게 됐는데 네. 윤 씨 형제의 윤원노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윤원노는 윤원이요? 윤원형, 윤원노. 윤원노는 이제 파직 하고요. 그리고 김한노는 저기 지방으로 유배로 보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파직과 귀향. 귀향? 귀향이 더 큰 거 아닌가요? 파직이 더 큰 거 아니에요? 파직은 그냥 자리에서 자른 거고 귀향은 벌을 준 거잖아요. 파직도 벌 아닌가요? 벌은 벌이지만 일단은 다시 관직에 오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파직을 하면 한양에 있을 수 있는데 귀향을 가면 저 멀리 가는 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중종이 이제 문정왕후 윤씨 형제들한테 힘을 주고 있거나 그걸로 알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파직해도 서울에 남아 있으니까 한양이죠. 한양에 남아 있으니까 세력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 가버리면 세력이 다 끊어지고 올라올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몰랐거든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읽고 있었었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중종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유부단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한데 머리가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까 우유부단하면은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근데 중종은 결정을 내렸던 사람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강해서 네. 왕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신념과 그건 되는데 네. 그 외에는 우유부단했던 게 아닐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왜 그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상소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윤 씨 그 형제도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됐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어차피 왕비가 뒤에 딱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다시 중종한테 가가지고 또 탄핵을 한 거예요. 김한노를. 그런데 이제 중종은 마음이 이제 이미 문정왕후한테 가 있고 근데 이거를 또 거스를 순 없고 하다 보니 그 김한노 편을 들어 원자 김한노 편을 들고 주고 있지만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조광조한테 했던 것처럼 밀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김한노를 또 이제 파멸시켜요. 오. 예.
그러니까 항상 원래 밀지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중종은 다 뒤로 밀지로 아. 그렇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상소를 하면 내가 맞장구 쳐줄게. 상소 좀 올려봐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그렇죠. 계획은 다 중종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이걸 밀지를 주면 이제 거기 상소를 하게끔 하면은 어 너의 뜻이 그러니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이 옳은 것 같으니 항상 그런 식으로 아, 이 사람이 우유부단이 아니라 용의 주도인데요? 혹시 옆에서 문정왕후가 네. 다 조작하고 있었는지 또 모르죠.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친애하다 하는 부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중종은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박원종한테 기댔다가 그 다음에는 기댈 사람을 찾아서 조광조한테 기댔다가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걸 보면 문정왕후한테 기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문정왕후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김한노에는 이제 세계 시대는 끝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원자랑 그러니까 원자의 큰 세력인 김한노는 이제 끝났고 없어졌고. 그래도 외삼촌이 남아 있잖아요. 유님이라고. 유님과 이제 문정왕후, 경원대군 이렇게 두 세력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김한노가 없어졌기 때문에 세력은 많이 좀 약화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원자라는 그 다음 후대에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중종이, 건강 악화로, 네. 이제 38년? 39년? 네, 이제 제의를 마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오래 하셨어요. 그러네요. 평균 20년 정도 하시는데 이분은 정말 길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금이가 나오죠. 장금이가 원래 그 전에도 나왔는데 거의 그 주치처럼 임금 곁에서 병수발을 돌아가실 때까지 들었다고 해요. 아, 그러면 그 막 그 산딸기 그 전과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중종한테 바쳤던 거예요?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주치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금을 통해서 다 하게끔 아, 믿었구나. 임금을 만나는 사람은 장금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장금이도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거네요. 그런데 그 뒤엔 또 그러니까 실록에 많이 나오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곧 딱 곧 중종 할 있을 때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실질적인 권력하고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네네. 중간에 한 번 나오고 거의 중종이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아플 때, 말년에 그때 장금이가 다시 또 재등장하면서 실록에는 재등장하면서 그때 좀 자주 나왔다고 하는 거 그냥 그 정도지 뭐 이렇게 재미있는 거리가 없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아, 그걸 갖고 드라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작가네요. 상상력은.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 영화 같은 거 사극이나 그러니까 옛날 영화를 보면 실록에 있는 몇 줄 그걸 가지고 이제 상상력을 펼치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끼리 소설 한번 집단지성으로 써보자. 그렇게 해서 중종은 고우선 선정능역 아시죠? 네. 거기 정능. 아, 네. 거기가 이제 중종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아. 아버지가 이제 성종이잖아요. 거기 아버지 성종이랑 이제 중종이랑 같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근데 원래는 거기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부인 이제 문정왕후가 원래는 장경왕후 무덤 옆에 있었대요. 장경왕후가 원래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거기 같이 묻었는데 이제 문정왕후가 나랑 같이 묻혀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 장경왕후 옆에 있는 무덤을 중종 무덤을 이제 일로 옮긴 거예요. 옮기면서 이제 이장이 된 거라고 합니다. 네네. 네. 원래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같이 묻혀 있나요, 지금? 아니요. 결론은? 결론은 같이 묻히지 못했다고 해요. 아, 그랬구나.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묻힐 수 있는 지리 그 조건이 아니었대요. 아, 네. 그 물이 흐른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가봤거든요. 네. 좋더라고요. 도시 안에, 예. 네. 도시 안에 공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서. 왜요? 제가 학교를 요 동네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소풍을 늘 끌고 갔었어요. 아, 그럼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아, 재밌는데 다 두고 왜 그런 데로 가냐고. 롯데월드 가야지. 요, 그러니까. 아, 그 당시에 롯데월드는 없었기 때문에. 아하. 어쨌든, 갈 데가 뭐 더 있었을 텐데. 왜? 저는 경주를 그렇게 갔잖아요, 수학여행을. 얼마나 좋아. 세 번 갔어요. 대구 살 때. 국민학교 때 경주, 중학교 때 경주, 서울로 저 전학을 해서 고등학교가 됐더니 또 경주, 경주만 갔다. 아, 대구에서 경주하는 건 이해돼요. 네. 좋은 학교를 다녔네요. 경주까지 가고. 아, 대구는 바로 근처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저도 가깝다는 네. 이유로 선정률을 그렇게 낮췄어요. 걸어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곳인 줄 몰라. 그럴 때 가면. 아, 맞아. 지금은 도심 속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네. 아주 괜찮죠. 네. 뭐 그때는 이 보기 전이라서 누구 무덤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 무덤이구나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렇지. 대부분 네. 그렇게 가지. 거기인지 몰랐어요. 이 책 보고 나중에 알았네요. 거의 그렇죠, 뭐. 네. 근데 뭐 무덤은 딱히 볼 건 없잖아요. 그냥 맞아요. 나무가 무거져 있어서 시원하고 그냥 그럴 정도. 네. 맞아요. 지금은 왕릉이 그냥 우리들의 휴식 장소가 되었죠. 감사하죠. 네. 좋은 것 같아. 사실은 그때는 성 밖이잖아요. 엄청 멀죠. 그러니까. 그때로 생각하면. 강 건너와서 선릉까지, 선정릉까지 가려면 이게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풍수지리 엄청 보고 골랐을 테니까 좋은 동네 맞네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문정왕을 거기다 못 묻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흐른다 어쩌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바로 옆 땅이 물이 흘렀겠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네. 꼭 좋은 데는 아닌. 그렇게 이제 중종은 세력 혼란만 일으키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예, 이름은 잘 못 남긴 것 같고 진짜 우유부단한 것 같긴 한데 또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도덕님은? 글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평가를 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용의주도했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지금 얘기로만 들어서는. 그러니까 뭐 왕으로서 어떻게 했다는 모르겠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들을 했구나. 그렇죠. 뭐 오직 나만. 그치. 그러니까 그게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보면 네. 상속받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투쟁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안에 기업을 키우기 위한 피나는 투쟁은 잘 안 보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중종은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 거는 잘 안 보이고. 근데 그거 우리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엄청 고민한 왕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럼 왕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나? 핏줄인데. 아직 임금 자리에만 좀 치중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가요? 딴 사람에서 쫓겨날까? 맞아. 쫓겨나면 안 되는데 맞아. 그러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 자기 위치, 어떤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체를 보는 사람. 그렇죠. 근데 전체를 보는 그 왕이 몇이나 돼요? 지금 손 좀 꼽아봐 주실래요? 그래서 어느 책에 네. 그런 왕을 쭉 하면서 조선 왕 중에 밥값한 왕은 세종과 정조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인류 통계를 봤을 때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서양도 맞아요.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근데 돼요. 근데 지금은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표하는 입장에서 봤을 그쵸.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그건 우리가 하죠. 잘못 뽑은 거지. 그렇죠. 핏줄도 아니었고. 돼. 네. 맞아요.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은 예전에 막 피바람 일으켰던 뭐 수양대군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맞아요. 더 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피만 안 묻혔으면 좀 더 나라를 위해서 좀 일했던 것 같고 태조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도 그랬고 피만 안 묻혔으면 참 추진력 있고 정치 잘하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텐데 피를 안 묻히고 그게 안 됐을 거니까 그쵸 근데 추진력은 진짜 끝내주는 이렇게 보면 확실히 더 낫다 오히려 더 좋게 보일
기도 해요. 아, 중경을 보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우리가 피바람 속에 있었으면 그렇죠. 큰일 날 왕이고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당장 내가 당한 것만 맞아요. 기억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혼란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세력이 계속 세력들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다 세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없는 거 계속 세금 내야 되니까 그 백성들은 더 힘들었대요. 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박원종 있었고 조광조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김한로 있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최대한 긁어모아야 되잖아요. 자리는 없어지더라도 자식들한테 땅은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긁어모으려 그러면은 그 짧은 기간에 최대한 쥐어짜게 되고 그럼 백성들은 그만큼 피곤하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백성의 신분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 막 도적이 되고 막 절에 가게 되고 중이 되고 그쵸. 아니면은 천민 일부러 천민으로 내려간대요. 아. 그러면은 이제 안 내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말년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 그거를 하나도 보려고 하지 않았네. 네, 그러니까는 세력을 선택해서 내 왕위를 지켰지 백성들의 안위는 전혀 그러니까요. 네, 그게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피바람이라고 해봐야 네. 신하들 죽는 거거든요. 권력투쟁하던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권력투쟁에서 생기는 그런 거니까 그들끼리만의 리그인데 그런 거랑 무관한 백성들한테 피해를 보는 건 안 좋다라고 저는 본 쪽이라서 그렇죠. 근데 또 너무 길게 또 제의 기간이 길었어요. 맞아. 네, 8년 동안 백성들은 이제 힘들었던 거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셨나 보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연산 때보다 좋아진 게 뭐 있어? 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뭐 연산 때는 관료들, 백성들 다 힘들었지만 이제 중종 때는 관료들은 호의호식 하고 백성들은 그냥 여전히 뭐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나아지진 않았다. 그랬군요. 네. 네. 긴 시간을. 네. 그러면서 뭔가 또 저질러 놓고 저질해 놓고 돌아가신 뭐 싸놓고 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걸 원래 조광조가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실패되니까 그냥 더 무너졌던 거죠. 아, 나라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레 인종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네. 인종이 어머니가 그 성이 아니고 인종의 어머니가 중종의 두 번째 부인인 장경왕후 아들이잖아요. 네. 장경왕후의 꿈이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기를 가졌을 때 이제 꿈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억명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은 이제 살기 어렵다.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였나봐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적어놨대요. 그런데 이제 낳자마자 며칠 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중종한테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억명이라고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름이 원래는 억명이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이제 밖에서 자랐대요. 근데 이 아이는 되게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 살에 천자문을 떼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료들은 그러면은 빨리 책봉하자. 그래서 원래 8살에 책봉하는 건데 6살에 책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종은 자기 자리를 지켰지 아들도 안 지키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는 아빠도 자기를 안 돌봐줘. 또 세력들도 외삼촌밖에 없어. 그리고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새엄마죠. 네. 무난 인사 가면은 이게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고. 차라리 밖에서 있었을 게가 더 편했을지 않았나 싶어요. 항상 궁 밖에 더 편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궁 안은 암투의 현장이야. 이게 대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편하려고 그러면은 밀항을 했었어야 돼. 아, 딴 나라로. 딴 나라 가서 네. 그냥 숨어서 지내는 거 외에는. 베트남 같은데. 그 당시에는 가봤자 중국이죠. 뭐. 네. 일본은 그 당시에는 후진국이라. 그렇게 인종은 이제 6살에 궁에
왔어요. 어, 근데 인종이 어, 문정왕과 당연히 자기 아들이 아닌데 그렇게 막 이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구박원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새 왕비 말고 이제 또 후궁 중에 한 명이 또 얘기가 아. 있어요. 등장하는데 원래 이 경빈박씨라고 후궁에 네. 있는데 진짜 미모가 뛰어나대요. 오. 뭐 어디서는 흥청 출신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는 그렇고 뭐 딴 데서는 뭐 그냥 팔도에 소문이 자자한 미인이다 막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진짜 얼굴은 미색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경빈박 씨를 이제 후궁으로 삼았어요. 이제 소문소문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어. 근데 중종도 이뻐했대요. 아. 그 첫 번째 부인이 이제 폐위가 아니라, 아, 폐위되고, 폐위라고 그랬잖아. 폐비. 폐비. 폐비되고, 어, 이제 이뻐했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는 자기도 이제 후보에 이제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하들, 그때 이제 집권했던 세력이 신하들이 반대를 했죠. 아무래도 자기 세력을 또 왕비를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밀려났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인도 아들을 낳고 인종이죠. 인종을 낳고 금방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제 세 번째, 이제 다음 혹시? 후보였어요. 어. 네. 계속 꿈을 키운 거예요. 아. 왜냐면은 인종이 적장자긴 한데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더 먼저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경빈박 씨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자라서 적장자가 되지 못해서 임금을 이제 후보에 될 수가 없었던 거지 원래 첫 번째 아들은 경빈박 씨 아들이에요. 복성군이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어쨌든 첫째 아들 낳기 때문에 계속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봤을 때는 어,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이제 이 세력도 계속 견제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인종이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데 어, 이거는 중종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동궁에 살았는데 동궁 근처에 어, 꼬리가 잘리고 불이 지져진 쥐가 동궁의 근처에 있었대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날까봐 쉬쉬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경빈박 씨 소행이다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인종이 이제 사라져야 자기 아들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 문정왕후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종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복성궁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소문은 이미 경빈박 씨고 범인은. 그리고 어쨌건 경빈박 씨가 세력을 갖게 되면 복성궁까지 왕이 되니까 이제 불이 싸잡아서 이제 계속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어, 이제 6년 후에 이번에는 그 사람 머리 모양을 한 물건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가작인두라고 하나 봐요. 가짜로 만든 머리 두상? 네, 머리카락을 붙이고 이목구비를 그리고 그런 어, 형상. 그래서 네네. 거기 글씨가 써 있었대요. 네. 거기에 이제 세자의 몸을 능지할 것. 뭐 세자 부주의 몸을 교실할 것, 뭐 궁중을 참할 것, 약간 그런 아. 내용의 목패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 또 다시 경빈박 씨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게 동궁 작서의 편이거든요. 그 쥐가 작서가 불에 탄 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쫓겨났고 이번에는 가장인도의 편인데 이제 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사사됐대요. 그러니까는 경빈박 씨와 복성군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꾸밀 수도 있고 진짜로 경빈박 씨와 복성군이 한 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문정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누구든 어, 파헤치려면 파헤칠 수 있는데 이거에 아무도. 대해서 아무도 파헤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소문이 다 경빈박 씨와 복성군으로 다 이게 수렴이 되고 이제 처단하자 해서 이제
유배시키고 사사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그 원자 세력과 이제 문정왕후 세력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세력이 이제 하나가 더 있었던 건데 워낙에 미약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안 나타났지만 이제 인종의 이제 궁에 들어와서 일들이 다 경빙박 씨한테 뒤집어 씌우고 네. 정리하는 걸로. 네. 네. 중종이 우유부단하니까 아래서도 지멋대로 그런 식으로 말 만들고 하고 중종은 또 모른 수야 했을 거고 그랬을 것 같네요. 경빙박 씨를 그렇게 총애했다고도 하는데 또 그것도 그냥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위험하거나 그러면은 맞아요. 그냥 내쳤던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조광조를 사상한 거에서 딱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종 궁에 와서 밖에서 힘들었겠지만 안에서는 더 힘들었죠. 아이고. 더. 네. 그렇게 계속 일이 생기고 이제 자기가 원자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암시적으로 생기니까 그러네요. 계속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어려서 어린데 들어왔는데 좀 둔하면 모르겠는데 또 총명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다 알았을 것 같아. 그러게요. 한편으로는 그 김한호 쪽에서 꾸몄다고 얘기는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상소를 올렸대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밝혀진 게 증거도 없고 뭐 그걸 밝히려고 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힘들게 궁 생활을 하다가 동궁 화재도 또 났대요. 그거는 가자균두의 변이 생기고 나서 또 10년 후에. 그러니까 6년 후에 10년 후에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궁 관련된 사건이. 그리고 식중독도 두 차례나 발생됐다고 합니다. 원래 그거 있잖아요. 김유성궁. 미리 다 먹어보고. 네. 그리고 한 번도 왕행궁에서 식중독이 일어난 일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인종한테만 두 번이나 그게 있었다는 건 계속 인종이 어리고 세력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없애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는데 이건 진짜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죠. 이거는. 과학수사가 필요한데. 아,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 오래 있긴 했나요? 비운의 임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네. 암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너무 계속 괴롭고 스트레스 상황이었어서 금방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경종, 영종 이렇게 쭉 내려가겠지만 그때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자기를 지지해 준 후원자는 외삼촌 유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님 세간에서는 유님 세력이랑 문정왕후 경원대군 세력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뉘었는데 이미 경빙박 씨는 떠나갔고 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후원하는 그 원자나 경원대군을 이제 추종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 좀 약한 세력부터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하나씩 없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제 유님을 대윤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윤현영을 소윤이라고 불렸대요. 둘 다 윤씨라서 그렇게 불렸나 싶기도 하고 유님이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윤, 소윤 해갖고 세력을 그렇게 불렀대요. 그 당시에. 중종 말년부터 계속 싸웠죠. 문정왕과 그 유님과 김한노 그 세력들이. 근데 김한노는 사사됐고 나머지 두 세력이 남았는데 이 와중에 중종이 이제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뒷배가 없어진 거예요. 문정 끈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대윤 유님 쪽이 원자가 인종이 되면서 대윤이 세력이 이제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정왕후 쪽에 이제 왕후를 처단할 순 없고 그 동생들 있잖아요. 윤원영과 윤원노. 그 형제, 윤 형제들을 이제 본보기로 거기를 이제 내치려고 하는 거죠. 아, 또 귀양 보냅니까? 그쵸. 파면시키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세력을 더 키우게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인종이 8개월 만에 1년도 못 쳤대요. 8개월 만에 사망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장 짧은 임금으로 이름을 남겼는데 그 중종이 돌아가셨으니까 3년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몸도 안 좋고 또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심리적으로도 안 좋았을 것 같고 또 식중독도 일어났으니까 먹는 것도 두려웠을 것 같고 거기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도 치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음식도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신하가 신하들이 고기 먹으라고 할 정도로 진짜 철저하게 그 해야 되는 그거를 지켰다고 해요. 보통 왕들은 3년상 안 하고 3개월 상도 많이 하는데 인종은 그 효심을 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원래 그런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부러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좀 6살에 돼서 30살에 임금이 되긴 했지만 한 24년을 궁에서 그렇게 막 불안하게 살았으면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중종이 일찍 돌아가셔 주셨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럼 경원대군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문정왕후도 그렇게 세력이 키우진 않았을 것 같고. 못했을 것 같고. 뭐 똑똑하다고 했으니까 뭐. 관료들도 막 아, 진짜 성군이 오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되게 머리가 좋고 총명했다고 하니까 잘만 했었으면 다시 좋은 세상이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세자 생활을 오래 했던 왕들이 다 힘들어요. 단명하는 것 같아요. 맞아. 사실은 문종도 일찍 죽은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오래 세종이 안 돌아가셨죠. 세종도 오래 하셨거든요. 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다 자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야지. 그게 건강해지는 방법인지도 몰라요. 아, 부모가 너무 좌지우지하면 진짜 아이들을 망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은 그래도 그렇게 뭐라 그러나 할 일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절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바쁘셨지. 그렇지요. 세종은. 네네. 근데 문종은 그래서 결국은 정치를 본인이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인종은 그것도 아니고 결국 눈치 보다가 명을 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저 세상에서 편안하셨을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30 정도, 30살 정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30살에 제2 임금 되시고 8개월 만에 31에 사망하시고. 그래서 뭐 문정왕후 뜻대로 된 거죠. 그 바로 그러면 본인의 아들이 네. 임금이 되죠. 어. 아, 인종이 아들이 없었나요? 아, 인종이요? 인종은 중종이 막 부인 뽑을 때도 가문 좋지 않은 데서 뽑고 막 그랬대요. 되게 좀 이상한. 처음부터 얘가 후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 견제를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못난 아빠들이 아들을 견제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경원대군을 실어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견제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원대군은 왕이 돼서 잘했나요? 경원대군요? 아, 이제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인종은 되게 됐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실 옥대? 옥대랑 수정단주를 분실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섣불리 막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까 봐. 그럴 정도로 그리고 문정왕후한테도 자기를 되게 힘들게 하는데도 꼬박꼬박 가서 무난한 인사 드리고 또 이제 그 경원대군도 부모 그 문정왕후 보면 되게 미울 텐데 19살 차이 나는 그 이복 동생하고도 되게 잘 지내고 아 대쪽 같은 사람이었네. 되게 좀 잘 품 눈치를 봐서 품은 건지 진짜 그런 품을 수 있는 그 인성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덕률도 높고 똑똑하고 그랬었나 보네요. 예민하고 그랬다고 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정왕후는 이제 인종이 왕이 되자마자 어쨌건 자기는 세력이 약화되는 거 본인이 다 잘 알잖아요. 근데도 막 당당한 모습으로 더 강하게 막 떵떵거리면서 나 언제 죽일 거냐고 인종한테
스트레스 좋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진짜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종은 너무 인종 솔직히 제기간 얘기는 없어요. 인종의 그 세자 시절 30살에 이제 임금이 됐잖아요. 그 전에 30년과 중종 말년의 세력이 겹치면서 그런 얘기지 8개월 동안 할 수 있었던 게 뭐 부모님 상 그런 예법 다 지키고 정치할 겨를도 없었어서 인종은 그냥 이름만 딱 남기고 끝난 아 그랬네요. 네, 한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인종이라 그래서 인조인 줄 알았어. 아 인조 반정에 네 인종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인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세조 아 세자이던 시절에 그냥 돌아가신 게 나았을까? 이렇게까지 그래도 왕 한번 찍고 돌아가신 게 나았을까? 뭐 이 생각은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조선이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아무런 변화를 전혀 흔적을 남길 수 없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왕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진작부터. 왜냐면은 문정하우가 있으니까 자기가 갔을 때 뻔하잖아요. 예상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 적장자의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너무 싫었을 것 같아. 진짜 끌려가는 것 같아. 도살장.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다룰 명종도 제가 봤을 때는 엄마한테 끌려서 왕이 된 거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목숨에 대해서는 그렇죠. 보장이 되잖아요. 맞아. 얘 인종은 목숨을 내놓고 그냥 진짜 죽으러 가는 거죠. 뭐 궁에. 그렇습니다. 네. 6살 나이 어떻게 버텼을까 그걸. 애긴데. 그러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그렇게 해서 생각지는 못하게 문정왕후의 아들이 문정왕후의 아들이 왕이 되죠. 뜻대로 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인종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인종이 왕이 되고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했는데 그래도 어진 임금을 만나가지고 자기 목숨이 붙으면서 자기 아들까지 네. 왕을 만들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인종이 안 거치고 갔었어야 되는 건데 좀 희생양이 되지 않았을까 상황상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인종 때 한 사건이 있긴 있군요. 유님이 윤원노 그 형제를 내친 사건이 있긴 있네요. 네. 그 후폭풍이 좀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17살 아니구나. 명종은 그때 12살에 인종이 이제 보위를 물려주겠다 이제 유언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명종이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아, 정말 어린 나이였네요. 그래서 당연히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요. 아. 문정왕후가 당연히 또 했죠. 아. 이러면서 문정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면서 여인천하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드라마 이름도 여인천하였던 것 같아요. 생캐였나요? 예, 강해요. 아, 네. 그래서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 커버의 사진을 보면요. 네. 여자예요, 유일하게. 아. 수호관 중에 다 임금 얼굴이거든요. 아. 근데 문정왕후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명종 대신에 문정왕후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아. 이것만 봐도 한 획을 그었다. 그러네요. 거기서는 문정왕후가 다 뭔가 그렇죠. 한 권력을 권력을 잡아. 네. 임금보다 더 센. 아.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도 남녀 차별이 아직 뭐 평등이 됐다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 시대에 성리학 때문에 더 심하잖아요.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여자도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나오나요? 오늘 이야기에? 계속 나왔죠. 중종 말년부터 네네. 계속 세력 다툼으로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명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다 그 전초 작업이었기 네. 때문에 원래 이제 중종 말년 인종 명종은 그냥 항목구매라고 봐야 돼요. 아 그러면 명종이 네. 되고 나서 본인이 뭔가 역량을 막 발휘했나요? 아니요 이제 수렴청정 때문에 네. 꼭두각시였어요. 어머니의 꼭두각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막 다 했나요? 네, 다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성종 때는 수렴청정을 했지만 그때는 거의 왕의 임금 이제 왕의 그 권력을 어느 정도 지어주면서 뒤에서 아 임금이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빠지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때 수렴청정과는 달리 왕은 했다. 뒷전이에요. 다 본인이 직접. 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도 통달했고 불교도 알았고 그 여자로서 그 시대에 이제 그 정도의 학구적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 관료들과 논리적으로 지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그것도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관료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뭐 얼마나 하겠어 하면서 분명히 아마 깔봤을 것죠. 예. 힘도 안 실렸을 테고. 근데 그거를 문정우가 다 카리스마와 그 언변으로 다 눌러버렸대요. 와 대단하죠. 그러네요. 센케 맞아. 예. 센 언니. 잘 하긴 잘했어요. 못하진 않았던 거는 같아요. 근데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이제 인종은 사라졌지만 그 세력은 아직 남아있어요. 네. 대윤 세력. 그리고 소윤은 당연히 이제 문종이, 그 왕이 됐기 때문에, 아, 명종이죠? 네. 아, 문정왕후 명종 꽤 헷갈려요. 명종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세력은 점점 강화됐죠. 근데 대윤이 바로 전까지만 해도 세력을 잡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소윤이 아직은 이제 명종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력을 확 잡아야겠다 해서 대윤이 먼저 소윤한테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인종이랑 명종 사이를 윤원노가 이간질했다. 그러면서 인종이 명종을 해치려 한다. 그런 위험비어를 윤원노가 퍼뜨렸다고 이제 대윤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잖아요. 그 임금이 된 명종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자질이 없다. 그 선대의 왕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약간 그런 걸로 했지만 뭐 이미 세력은 넘어갔고. 네. 윤임이 마지막 발악. 그러니까 대윤이 네. 마지막 발악을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데 문정왕은 당연히 자기 동생 편이니까 반대를 했지만 그 대신들은 계속 대윤 편을 들어줬대요. 근데 아직 초창기잖아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또 중종이 이제 신하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걸 또 봐왔던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혹시 아들과 자신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냥 대윤 편을 들어주고 윤원유를 유배를 했대요. 아. 이거는 그냥 처음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냥 요번엔 제스처. 너의 편을 들어줄게. 약간 자기도 이제 처음 하는 정치다 보니까 우선 그냥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들어줬던 것 같아요. 멀리 뛰기 전에 잠시 움츠리는. 아. 머리가 있네요, 확실히. 그런데 그 세력을 언제까지 키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명종한테도 세력이 필요했고 자기가 또 수렴청정하려면 세력이 필요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대윤을 없애긴 해야 했어요. 그래서 명분은 약했지만 중종 때처럼 밀지로 또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작품이었을 수 있다니까 하던 대로 그러네요. 하던 대로. 그러네요. 또 계속 그 중종 때부터 밀지 작전은 계속 나와요. 명종까지도 밀지로 네, 하더라고요. 쪽지 준 거 쪽지. 네. 밀지로 하면 안 된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 막 그렇게 했지만 이미 세력은 대윤들이 다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대윤한테 내 의견이 막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밀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반박을 하며 그거를 합리화시켜요. 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뜻대로 되죠. 그게 이제 을사사화인데요. 이제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인종의 외숙부 또 명종의 외숙부 외척 간의 갈등이에요. 원래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대운과 소윤이. 네. 근데 이게 을사사화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화는 사림의 화잖아요. 맞아요. 사림들이 화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순전히 처음부터 외척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인종과 명종의 외척 간의 싸움. 근데 이름이 사화예요. 왜냐면 사림들은 계속 조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력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주장을 목소리를 못 내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려고 기회를 포착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화가 된 이유는 소윤들이 자기의 뜻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림 또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운 처치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기의 반기를 든 사림들이 막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거가 확대가 돼서 사림까지 쳐내는 그래서 사화로 된 거래요. 한꺼번에 기왕하는 거 확실하게 손에 피 묻힌 김에. 그래서 사림들은 당연히 외척이 계속 힘을 키우니까 항상 반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운 편에 들었다가 이제. 거기도 화를 당했고 화를 당해서 줄을 잘못 썼네. 근데 이 사화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양재역이 여기 양재역 맞아요? 아니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볼 때마다 이게 서울의 양재인가? 막 그러고 있었어요. 역은 아니지 않을까? 양재역은. 양재가 그 당시에 말죽거리로 불렸었기 그쵸? 때문에 다른 데가 아니었을까 싶겠는데 잘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건 생각 안 해봤네. 아, 그거 보니까 그냥 양재역이 생각나서 서울에 있는. 양재역에 벽보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뜯어다가 임금한테 보여줬다고 해요. 벽보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여왕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째 한심하지 않는가. 그런 벽서가 붙었대요. 그래서 이 벽서를 구실 삼아서 을사사화를 확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벽서를 어쨌든 여왕이 위해 정권 잡았다는 얘기는 문정하고 얘기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가 왔구나 막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거를 원래는 누가 했는지 사건을 전말을 파헤쳐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상황 생각도 없었대요. 그냥 이걸로 다시 또 사림 세력이랑 유님의 대윤 쪽의 자녀 세력들을 이제 다시 소탕하는. 피바람을 불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번졌다고 해요. 이걸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왜 썼는지도 전혀 그건 알 길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머지의 자녀 세력들을 다 처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익명서였는데 익명서는 그 연산 때 익명서 엄청 올라와서 그때마다 피바람이 막 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암언니에 다 익명서는 이게 올라와도 이거에 대해서 태워버리는 게 관례였대요. 안 그러면은 이제 무고한 계속. 시민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니까 원래 관례를 무시하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자작극일 수도 있고. 네. 이미 연산부터 정종이 50년 38년 했죠? 거의 한 40년 이상을 지났는데도 이거를 안 태우고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자가 직권을 잡다 보니까 역모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홍윤의 역모 사건이라고 어떤 양재 벽서 사건으로 죽었던 이학빙한테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들이 이복 동생이 자기 수상하다고 사건 약간 역모로 꾀하는 것 같고 고발을 했대요. 근데 그냥 심적으로 이상해서 했는데 진짜 파헤쳐 보니까 역모로 꾀하고 있었대요. 너무 상세하게, 치밀하게.
그게 그렇게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한바탕 또 반대파 세력들이 또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그래서 문정왕후는 화가 나서 그때 충청도 이름을 청홍도라고 바꾸라고 했다고 합니다. 청홍도가 옛날에 충청도 이름이었대요. 그렇게 윤현영과 문정왕후는 이제 자기한테 방해되는 세력들을 다 처단시켰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야말로 자기들의 세상이 온 거죠. 태평성대 그들 입장에서의 태평성대. 진짜 나라를 가졌죠. 그 윤 씨 가문이. 근데 그 전에 윤원로가 있잖아요. 그 전에 형 네. 윤원형의 형이 있는데 그 유배당 있잖아요. 네. 대운에 의해서 유배를 당했거든요. 근데 돌아왔어요. 오. 이제 자기네 세력이 집권을 했으니까 돌아왔는데 복수를 하겠다고 약간 즉흥적인 사람인가 봐요. 복수를 하겠다고 막 온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를 동생도 마음에 안 들고 문정왕후도 마음에 안 들고. 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막 만들기 시작했나요? 막 그걸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단당했대요. 동생한테. 저런.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피도 엄청 중요하지 않은. 뭐 세력적으로 봤을 땐 중종 때는 세력이 계속 바뀌니까 어지러웠잖아요. 네. 세력만 봤으면. 근데 이제 문정왕후랑 윤원영이 잡고 나서부터는 세력적으로 안정기예요. 깔끔해졌구만요. 네, 더 이상 네. 이제 뭐 반기를 들거나 그런 세력은 없었어요. 이때는. 그 이후로는. 그렇게 명종은 네. 문정왕후의 지시하에 뭐 그냥 자리만 지켰을 뿐 모든 조정의 일들은 다 문정왕후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문정왕후는 불교를 부흥했다고 해요. 네. 불교에 보호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도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학도 읽으셨고, 그러니까는 다 아시는 분이죠. 스님인데도 그게 통했나 봐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제 불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조선 시대에서는 솔직히 반대할 건데 세력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부터는 다시 또 불교가 탄압됐다고 합니다. 그때만 잠시. 네. 여기 근처에 봉은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호가 이제 스님 주지로 있었고요. 그 봉은사에서 산으로 가면 너무 머니까 요 근처에다가 해서 봉은사에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강만 건너면 되니까. 네. 그래서 지나다니다 저는 이제 구우선을 한때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구우사 이 서울에 봉은사가 있구나 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맞아. 그런데 이게 또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서울에 큰 절이 봉은사하고 조계사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사는 더 신기한 건 종로 한복판에 있잖아요. 아 거기에 그게 있어요? 네. 그렇군요. 광화문에서 가까운 거리에. 근데 웃긴 건 문정왕후가 진짜 이랬대요. 이게 원래는 조선에서는 승의역불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관료들이 이제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세력이 세도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면 엄청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불교 부활이 아닌 제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뭐 도첩제를 부활을 시키고 뭐 승가를 관리자로 선발하고 그거를 그렇게 내세웠대요. 명분을 이제 불교를 부활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제어하기 위해서 도첩제를 부활시킨 거다. 승려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거야. 이게 자기 위한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각만 살짝 바꾸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보면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교 하면은 불교 커질 거야 했는데 아니야 나는 불교를 줄이기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럴듯하죠? 네. 그러네요. 말 너무 잘해. 맞아. 부럽나요? 네,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해서 문정왕후와 이제 같이
이제 불교에 힘썼던 보호는 이제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이제 유배당하고 사사됩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게 문정왕후의 이제 정치가 계속 되던 와중 명종이 20세가 되었어요. 20살이 되면서 이제 20살 되면은 이제 친정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수렴청정을 거두고 이제 친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정왕후가 스스로 수렴청정을 거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정왕후가 워낙에 그 전에 강력한 또 세력도 일궈놨고 했기 때문에 권력은 여전히 막강했고요. 하지만 뭐 정사에 크게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불러다가 내가 너를 어떻게 망을 시켰는데라고 말은 했다고 합니다. 느낌 온다. 요즘 아 네. 그런 아들들이 요즘 많다는 얘기를 좀 듣는데 그래서 자꾸만 명종 얘기를 보면서 요즘 이런 세태가 자꾸만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치맛바람 센 뭐 문정왕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지금과 뭐 뭔가 비슷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명종도 자기가 이제 세력 키우고 이제 정치를 하려면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워낙에 어머니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윤원형을 제거하고 견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문정왕후는 불러다가 너의 왕을 시켜준 건 삼촌도 공이 컸기 때문에 삼촌도 이제 견제하면 안 된다, 처단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삼촌까지. 쉴드를 쳐주는. 예,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딴 건 다 잘했는데 그 자기 세력에 대한 너무 과한 집착이라든가 예, 그런 걸 보였다. 예, 안 좋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종도 아들이 없었고 애가 없었거든요. 명종도 아들이 없어요. 명종이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둘 다 많이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명종도 왕이 됐지만 스트레스가 맨날 엄마가 불러다가 야단치는데 정신적으로 편안했을 리가 없겠다. 똑똑한 거는 뭐 다 좋은 건데 근데 진짜 현명한 거 그러니까 똑똑한 거하고 현명한 건 좀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그러니까 세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을 쓴 사람들이 남자들이고 성략자들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자꾸만 그러는 걸 싫어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인종이나 명종이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왕이 왕 역할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문정왕후에 뭔가 그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세부터 몇 세까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 몇 년 못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명종이 23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살에 해서 23년이면 35세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살에 즉위하고 20살에 친정을 시작하고 34살에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 거는 14년 정도. 근데 그때 뭐 한 게 좀 흔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큰 적은 뭐 하나 있냐면 있긴 있군요. 발악이죠, 발악. 어쨌건 윤현영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외삼촌 이량이라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세력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명종은 그 외삼촌 이량한테 그러니까 왕비의 외삼촌 이량한테 힘을 막 실어주면서 윤현영을 견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준 이유는 나를 좀 보필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의도를 파악 못하고 제2의 윤원영이 됐대요. 그러니까는 호의호식하고 막 그 재물 모으고 거기에 지금 꽂혀가지고 왕은 안 도와주고 거기에만 향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도 탄핵이 됐죠. 명종의 지시하에 명종이 또 세력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또 명종이 또 세력을 없앴고요. 사람 보는 눈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거밖에 없어요. 명종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삼촌 눈치 보고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 눈치 보고 하면서 자기 혼자 했지만 뭐 딱히 이러는 건 없고요. 그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65세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명종 2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윤여정이 이제 탄핵 조정들에 의해서 탄핵되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이제 윤여정의 세력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윤여정의 첩이 정난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여인천하 드라마의 주인공이거든요. 문정왕후와 이제 그 정난정의 출생 그 어린 시절과 죽음까지 그린 게 여인천하예요. 그래서 3부로 이루어지거든요. 150부작이. 50편씩. 네. 근데 이 여자는 저는 그때 봤을 때 이게 원래 허구도 있으니까 꾸며낸 허구의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진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윤원영의 첩인데 이 사람이 그 윤원영의 본처를 살해했다고 나와요. 네, 그 정도로 야망이 가득한 여자였고 윤여정도 이 정난정이란 이 첩을 되게 이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난정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문정왕후한테도 너무 잘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읽을 수 있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서 자기 그 문정왕후의 세력을 등에 있고 신하들도 막 자기가 막 지락벼락하고 막 그랬대요. 되게 야망 있는 여자였는데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몰락했잖아요. 체력이.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놔뒀겠어요. 어떻게든 윤여정을 이제 사살하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난정이 또 자존심도 세가지고 원래는 그 관사에서 나온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나왔는데 종이 그걸 잘못 착각한 거예요. 얘는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잡으러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난정이 잡히긴 싫은 거야. 그래서 자결했대요. 그 윤원영은 너무 슬픈 나머지 5일 후인가 그냥 자연사 윤원영도 사망했다고 닷새 후에. 종이 잘했네요. 그리고 피 안 묻히고 깔끔하게. 그래서 그 문정왕후가 세력을 갖고 윤원영이 가졌을 때 첩이기도 했고 출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난정의 이름이 빠졌지 정난정이 윤원영을 약간 이렇게 많이 조정했던 것 같아요. 약간 문정왕후의 작은 버전? 또 다른 버전. 그래서 그 드라마 여인천하구나. 그 시대가 여자들이 셌던 시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배운 건 많지 않았지만 그냥 원래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가문 때문에 크게 오르고 이름이 남지 않았던 것 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이게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재들이 많은데 그 인재들을 흡수해서 뭐라 그래 사회적으로 같이 이렇게 가지 못하면 이게 도리어 음지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부작용이라고 그러니까 문정왕을 무조건 욕할 것도 아니고 정난정을 무조건 욕할 게 아니라 그 사회상이 유교라는 걸 사실 유교가 그렇진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이상하게 해석한 그 당시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문정하고 센케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요즘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문정왕후 사업가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 정치가를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제도권 내에서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시스템은 남자들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다 보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록에 정난정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이 여자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아무 이름이나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명종 이제 말년에는
문정호 돌아가셨죠? 윤원영 몰락했죠? 그러면서 세력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 세력을 살인들이 채워갔대요. 아. 서서히. 여태까지 계속 탄압받다가 이제 왕도 힘이 없어. 자기 세력도 없어. 세력은 이미 다 몰락했어.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살인들이 세력을 다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명종은 딱히 뭐 남긴 거 없이 후계자도 정하지도 않고 34살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원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 밑으로. 근데 16살 나이로 사망했대요. 명종을 자기 아들 문정왕의 아들 명종을 임금시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문정왕후도 아직 쉽게 된 건 아니었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의 그 문정왕후 이제 오로지 그렇게만 봤을 때 그렇게 왕을 만들었는데 물려줄 사람 아들도 없고 결국에는 자기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임금을 계승이 된다고 합니다. 좀 허망했을 것 같아. 자기 자손으로 채워졌으면 좀 그래도 나쁜 막 사람으로 찍히고 안 피도 묻히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기 딱 자기 아들만 막 임금 시키고 그 밑으로는 못했으니까 좀 허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뭐 자기 세력을 때문에 이제 왕자들을 많이 처단을 시켜가지고 왕이 될 사람이 없었대요. 아 저런. 그래서 중종의 아홉 번째 아들 많기도 해. 덕흠 부원군의 셋째 아들이 계승을 했대요. 그 다음 왕. 아. 14대 임금 선조거든요. 그러니까는 워낙에 막 세력 다툼으로 다 죽어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중종의 아들의 그 아들까지 가서 했대요. 아, 찾아갔네. 네. 그 족보에서. 네. 중종이 그러니까 많은 일 한 거야. 그렇죠? 인종의 아빠고 명종의 아빠고 그리고 선조의 할아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명종도 문정왕후 얘기뿐이지 명종에 대한 얘기는 뭐 없는 걸로 없죠. 없다. 예. 보면은 이렇게 그 두 권에서 이제 이렇게 두 권을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8권이랑 9권은 거의 이렇게 이어진다고 봐야 돼서 뗄 수는 없고요. 그 두 권을 읽으면서 여자가 더 진짜 그 당시엔 셌구나. 남자가 이 한 게 별로 그러니까 너무 우유부단한 건가? 좀 이름이 남지 않아요. 문정왕후만 남았던 것 같아요. 왕들은 사실 혈통이잖아요. 네. 딴 게 아니었고 그 왕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 왜 근데 혈통을 이렇게들 중시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쵸. 없지 않거든요. 그 저는 최근에 유럽 최근 역사 이렇게 듣다가 너무 황당했던 게 왕을 빌려오더군요. 그러니까요. 스페인도 뭐 프랑스에서도 모셔오고 와, 부르보 왕조에서 빌려오고 합스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에서도 빌려오고 그리스도 네. 그랬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혈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이란 그 어떤 상징을 신의 대리인처럼 생각했던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렇게 심어졌는지 그것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게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때 태계 이황이 대학자가 등장해요. 태계양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시대 때 이제 이 어려운 네. 시대 원래 태계양도 관료로 있었대요. 그래서 조정에 있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화가 일어났잖아요. 뭐 외척간의 갈등이었지만 어쨌건 사화가 일어났고 그때 이제 사림들이 많이 조정에서 나왔다고 해요. 나오면서 그냥 어차피 열심히 학문을 닦아도 나중에 죽음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와서 그냥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서 나와서 산에 들어가서 지방에 가서 이제 자기 공부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꿈을 여기서 이루자. 그래서 거의 이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키우고 강의도 하고 토론도 즐기면서 뭐 도산선을 지어가지고 이제 저술도
꾸준히 하시고 네. 그렇게 이제 지내고 계셨는데 조정에서 너무 많이 사람 죽이다 보니까 쓸만한 인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렀대요. 불렀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현명했어. 네. 그래서 이렇게 길이길이 이 이름이 남지 않으셨을까. 네. 명종보다도 저는 태계양이 더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명종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쌍벽을 이루는 남명 조식이라는 사람의 학자도 있대요. 태계 이왕만 알잖아요. 네. 남명 조식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잘 못 들어봤어요. 네. 저는 저도 예,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글을 써야 돼요. 남겨야 돼. 맞아. 태계 이왕은 저술에 게을을 하지 않았는데 남명 조식은 약간 실천 중시 유형이래요. 토론만 하고 실천만 했구나.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태계 이왕은 학문 자체를 좋아하고 파고드는 유형이고 남명 조식은 핵심만 체득하고 실천을 중시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왕은 그 정치의 몸을 담았잖아요. 그러면서 시사 문제는 피했대요. 근데 조식은 현실 정치를 거부했대. 그 조정에도 안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세상사에 붕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래요. 뭔가 좀 개혁가 같은 느낌이네. 그렇고 이왕은 이제 고요히 흐르는 물에 비유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랑 그런 거를 친절히 상세히 설명하고 그런 편이고 이제 조식은 약간 이글거리면 타오르는 불. 그러면서 이제 간결하게 비유나 풍자로 표현한대요. 거의 뭐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둘이 누가 더 좋다고도 못할 정도로 둘이 쌍벽을 이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태계 이왕을 아는 건 저술을 게을리한 조식이 이름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남명학파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름이 네. 이황만큼 남기지 못했던 이유가 저술이래요. 결국에 남겨야 돼. 그래서 글을 써야 되는구나. 아, 결론이 글로 가는군요. 네, 한 번 또 다짐하게 되면서.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당파를 배우게 될 텐데 당파에서 보면은 이왕의 후계들이 남인이 되고 그 조식의 후계들이 북인이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의 후계들이 서인이고 그쪽에서 이제 노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북인은 광해 이후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남인은 누굽니까? 정약용도 남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을 잡지는 못했으나 가늘고 이게 가요. 그래서 이왕의 후계자들은 계속 연결이 그래도 연결이 되는데 조식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화폐로 계산을 해보면 이의가 더 높아요. 이왕보다. 그렇거든요. 5천원짜리가 일곡이죠. 아직 만원짜리 세종이고 네. 하여튼 이게 화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화폐로 봐도 율곡 이의가 위에 있어요. 더 비싼. 이의 어머니가 최고죠. 최고죠. 최고. 시대상은 그것도 반영한 거고. 네. 어쨌든 그런 식이 되면서 이의 후계 후손들이 노론까지 연결되고 그게 일부가 그중에 친일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쭉 연결되다 보니까 이의가 더 크게 부각이 된 부분도 없지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재 현대에 와서는 퇴계 이황에 대해서 재해석을 많이 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그리고 이때 임꺽정이 이때 시대에 있었고요. 임꺽정도 백성들이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도적으로도 많이 빠지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임꺽정이 약간 영웅처럼 돼버리면서 이제 세력도 확장되고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평안도, 뭐 황해도, 함경도까지 원래는 황해도에서만 이제 도적질을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퍼졌대요. 그럴 정도로 이제 도둑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정도로 세력이 확장된 건 사람도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3년 만에 임꺽정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안 좋았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우리나라 일본한테 솔직히 이기고 있었잖아요. 네. 대마도 정벌도 있었고
근데 이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신경을 못 썼나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은 10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냈대요. 그 개국할 때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그때는 일본 얘기가 엄청 나왔잖아요. 간간이. 중국 얘기도 나오고 외국도 나오고. 그런데 네, 지금은 이번에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네. 자기네 세력 다툼만 나오고. 그럴 정도로 신경을 안 썼나 봐요. 한 줄이 없어. 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국방력이 이제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국방력이 100년 사이에 너무 약화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노비나 중이 되면서 또 군역을 또 회피하려고 하면서 이제 군사력이 또 그것 때문에 더 약화되고 그러니까 거의 쓸만한 군사는 없고 그 국방 저 끝에나 있지 다른 데는 무기가 다 녹슬어서 싸울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계속 외인들은 계속 이제 호시탐탐 와가지고 계속 와서 침략을 하는데 그냥 그 전에 해놨던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마도 정벌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이 그것 때문에 겁을 주면서 너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나가 막 그런 식으로 있었던 거지 그것도 100년 지내니까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포외란이라고 중종 때 외인들이 삼포에 거주했던 외인들이 일으킨 난이거든요. 원래 그 전에 세종 때 그 포 세 개를 열어주면서 여기서는만 개항하고 몇 척만 하고 여기서 몇 명까지만 살 수 있어 해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외인들이 이제 중종 때 임금 힘이 약한 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난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가 난 그때까지도 그래도 힘이 좀 무서워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다 폐쇄시켰대요. 거주 못하게 했대요. 선박수도 완전 줄이고 개항만 하게 한 거예요. 근데 화가 나잖아요. 그 외인들은 자기가 받던 혜택보다 더 현저하게 적게 받으니까 이제 또 외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어르고 달르고 했다가 뭐 강경하게 욕까지만 해 했다가 하면서 계속 안 좋아지고 우리는 조정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외인들 약탈은 점점 심해지고 막 그러면서 을묘외변이 대규모 침략 사건인데 명종 때 그렇게 안 좋았다가 제일 크게 침략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때의 관계가 점점 악화돼서 나중에 후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중종 명종까지의 그때 너무 약해졌대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종 때까지 도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막 근데 연산부터 명종까지 그때가 워낙에 조정이 혼란스러워서 왜구도 그렇고 이제 도적들도 그렇고 이제 진짜 바깥으로는 거의 형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명회하고 세조를 예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뒤에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와 어쨌든 네 새 왕을 네 쫙 붙었네요. 네 새 왕의 시대. 근데 문정왕후밖에 기억 안 나는. 저도요. 네. 그러게요. 그래도 좀 맥을 좀 짚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최후의 승리자. 그러네. 문정왕후. 이 다음부터가 이제 또 가슴 터지는 맞아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역사가 시작되죠. 네, 아이고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고. 네. 하지만 우리는 통과를 해야죠. 배워서 또. 알아야 네. 되니까. 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